3시 51분인데 서남야 선수가 왔네. 참네. 네, 좀 합시다 해요. 아! 이 무한 쓰는 친구구나. 저는 무한 쓰는 친구. 아이씨, 뭐 시작하자마자 무한에 맞아. 그만해라. 아예 묵었다. 그만해라. 진짜 장난감이야, 진짜. 장난감이야, 진짜. 피곤하다, 피곤해, 진짜. 죽었어요, 방금. 아, 또 무한이네. 아유, 진짜. 진짜 병신 같다. 진짜 병신 같다, 이거. 나도 무한 써도 되나, 조스트? 나도 무한 써도 되나? 졌다고 하는데, 나도 무한 써야 되는 거 아닌가? 나도 무한 써야겠다. 존나 재미없다. 나도 무한 써야지. 이딴 짓을 하는데 내가 왜 내가 왜 깔끔한 게임 해줘야 되지? 그냥 무한 쓰지 뭐. 오히려 스트 하나 무한이라 이게 더 센 것 같은데? 무한 맛 좀 보여줄까? 오늘은 슬슬 잘라 그랬어요. 원래 얘랑 하려는 게 아니었어. 아이고 이거. 얘는 전운이 되게 열받게 하네요. 전원으로 존나 열받게 해. 황당하다, 황당해.
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어. 아우 씨 안 나가 왜? 씨 원래 초필살기로 끝내는 거였거든요. 초필살기로 끝내는 거였는데 안 나갔어. 왜 안 나갔지? 아유 아무것도 제대로 안 맞냐. 정신 같았어. 저는 저렇게 맞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안 맞냐. 아우 짜증나. 쟤는 피격 판정 이상이야. 맞는 판정 이상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안 맞아. 박정희로 다 죽여버린다. 박정희로 다 죽여버릴 거야. 아, 나 나무 깠는데, 아이씨. 아무 깠는데 시불. 오, 아, 뭐야. 아이씨, 안 되겠다. 실수했다. 이건 좀 많이 실수했다.
제대로 안 맞아. 얘가 조스트를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되게 짜증난다. 조스트를 전운이 앉아서 맞으면 다 제대로 안 맞아. 전훈한테 잘 안 맞으니까 너무 스트라이크를 많이 쓴다. 야, 안 돼! 이건 위험하다! 어우씨, 이건 위험했다. 진짜 전웅 기본기 진짜 말도 안 된다. 기본기도 말도 안 되고 기본기도 말도 안 되는데 저기서 무한 들어가니까 진짜 열받는다. 소년이 전웅 같은 거 안 해서 다행이네. 아유 귀신 같은 거. 아유, 귀신 같은. 전운이 세 마리였으면은 난 무조건 무한 써. 전운이 세 마리였으면 무조건 나도 조스트 무한 쓰는데 그게 아니라서 쓰기도 뭐해. 아유, 전운 세 마리였으면 무조건 조스트 무한 써야죠. 게임이 아니니까. 근데 한 마리라서 쓰기가 뭐하다. 야, 이거 멋진데. 어, 아. 긴가판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. 좋긴 좋은데 더 좋은 애들이 많아. 아, 씨발. 하, 진짜 황당해가지고.
아, 아까 원래 끝난 거거든요. 거기서 잡기가 왜 나가냐. 진짜 황당하다. 아까 원래 끝난 거였거든요. 아유, 진짜. 할 맛 안 난다, 할 맛 안 나. 거기서 잡기가 왜 나가? 공공 왔더니 또 새로운 열받게 하는 놈이. 눌렀는데. 아유. 아, 이제 괜히 했다. 진짜 무한 쓰고 싶은데 많이 참고 있다. 진짜 이 새끼 무한 쓰고 싶다. 진짜로 저는 무한 맞아보니까 존나 무한 쓰고 싶어진다.
전운 자체가 되게 캐릭터가 되게 짜증나요. 근데 무한 맞추기 쉬워 저거는. 맞아 저거는. 전운이 졸트도 되게 안 맞아요. 제 몸이 이상해. 몸이 이상해가지고 잘 안 맞아 기술들이. 아이씨, 이거 너무 막했다.
지금 왜 나가? 아유 진짜 짜증나. 아유 진짜 예봤네. 이효리 암호가 원래 좋진 않아요.
방금 전에 나갔어서 아예 끝냈어야 되는데. 개쪽이로네 진짜. 아 계속 연속끼리 실패하네. 이래서 내가 빠르게 안 하려고 한 건데. 이래서 연습기 같은 걸 좀 익숙해 놓쳐놓고 대결을 하려고 그랬는데.
저기서 구르기.
같아 진짜. 에휴 진짜 씨발. 날라차기도 다 무시하고 지 혼자 때리는데 계속 저지라는 거. 에휴. 갔잖아서 왜 닿는다. 날라차기를 무시하고 지우다 때리는데 거기서 무한히 들어가니 조스트 안 하는 게 낫겠네. 이거 조심하고. 괜히 조스트 해가지고 조심한테 당하고. 공도 족같은 면이 있구만. 이런 새끼한테 무한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뭐 공평한 룰이라고 이 새끼네 룰에 맞춰주고 있는지. 근데 너무 정정당당하잖아. 너무 정정당당한 게 저런 걸 무한을 때려지지도 않는 거 무한을 상대해주고 있으니 일단은 저런 핸디캡을 안고도 이길 수는 있는데 처음에 무한을 너무 많이 당했다.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